자, 두 번째 이슈, 시장을 흔드는 이야기, 이슈들이 환율뿐만 아닙니다. 공매도의 부활도 우리 시장을 힘을 빠지게 하는 한 요인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공매도가 해야 되는지 5개월 만에 주가가 초토화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과연 이 공매도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,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완전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이 공매도에 대응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우리 시장을 뒤흔드는 요소가 요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공매도도 한몫을 하고 있다, 원인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이제 공매도가 좀 이번에 좀 많이 크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3일에 해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개월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? 그랬는데 네. 지금까지 해가지고 거의 공매도액이 거의 47조 7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거의 50조 가까이 늘어났는데 엄청난 양이거든요. 사실 그렇죠. 이 부분이. 그러다 보니까 이 특히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 그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만큼 그 어느 정도 전망을 보고서는 많이 투자했던 종목들에 상당히 집중돼가지고 포화를 좀 맞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일단 센트리온 같은 것만 해도 거의 반토막 났고요, 지금. 그렇죠. 그다음에 HMM 같은 경우 한 43%, 그다음에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도 한 36%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한 번은 크게 그러니까요. 떨어졌었지 않습니까? 한번 크게 출렁거렸던 네. 적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 개인 투자 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런 그 뭐냐 대형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성장성 모멘텀을 보고서 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출렁거리면 사실 많이 놀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배신감 느끼시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또 그래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이 공매도를 전면 철폐를 일단 주장은 하고 있고 또 정치권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대책을 좀 언급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이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 논란은 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 이거 봐라. 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안 올라가는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. 자,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? 공매도가 올해 연말까지 좀 계속 이어질까요? 이러면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. 사실 조금 더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. 이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 아니었습니까? 그러니까요. 삼성전자가 지금 매출 70조 돌파를 했는데 이 공매도 때문에 갑자기 그 7만에서 6만 전자 돼버렸거든요. 네.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사람들, 정확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놀라고 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 일단 11월 이후 정도부터는 서서히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. 즉 다음 달까지는 어느 정도 공매도의 그 폭격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큰 수익을 보지 못했단 그쵸.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벌충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라간 이 주가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거죠. 네. 네. 자, 그러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작년에 또 이런 공매도와 관련된 개선된 이런 방안들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뭐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다라는 네. 식의 조건은 좋지만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. 사실 그 부분이 이제 CFD 계좌라 그래가지고서 네. 이제 그런 그 전문 투자자 계좌가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조건 이제 그 경력이 있든가 아니면은 뭐 자격증이 있든가 그게 아니면은 아주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태고요. 그렇죠. 또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크게 쓰다 보니까 또 그만큼 위험이 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도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엄청 일단 기본적인 교육은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좀 더 많은 교육이 시행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일단 공매도는 그래도 시장을 어느 정도 거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너무 급등하는 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매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또 혹은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요걸 제공이 돼 있어야 이 공매도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 시장에 또 부담을 주는 하나의 요인인데
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네요.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진짜 속된 말로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되는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김선규 소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,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